농식품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가 열립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어제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상반기 수출 상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상담회는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와 해외 바이어가 만나 계약 성사를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36개국 146개사 해외 바이어가 참여하며 271개사 수출 기업이 참여합니다. 현장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수출 확대 추진본부 간담회에 참석하고 전시회장을 둘러보며 참여 업체들을 격려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한테는 우리 수출 잠재력이 높은 우리 국내의 그 유망 품목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이런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올해 수출 목표로 잡은 것이 K-푸드 플러스까지 합친 135억 불로 수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출 기업하고 정부가 원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로서는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담회는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AT는 올해 중동 호주 등에서 K-스마트팜 로드쇼 등을 개최해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